여러분은 영어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많은 영어 강사들이 추천했던 방법, 즉 모르는 영어 자료를 무작정 듣거나 받아쓰기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영어 듣기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셨나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 뉴스 테이프 한 개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들었지만 결국 한 문장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어는 한국어처럼 소리를 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국어의 경우에는 매일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의 의미를 점차 알게 됩니다. 상황과 소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고 문자를 배우면서 언어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조건이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어는 그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소리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며 배경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단지 문자와 소리라는 두 가지 조건만 주어집니다. 그 말은 문자를 통해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도 자주 보아서 익숙한 문장, 그 문장에 대한 소리까지 익숙해져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는 문장 또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라는 곡의 첫 소절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넌 항상 내 기분을 망쳤지. 내 이름을 대고 모든 클럽에 드나들었지. Rain on one's parade는 흥을 깨다 누구의 기분을 망치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놀이공원에서 한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흥이 깨지고 기분도 망치겠죠? 이렇게 상황에 대한 표현과 소리를 모두 미리 알고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중단한 가지만 부족해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독성이라는 말이 있죠.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나온 어휘나 배경 지식을 최소한 60% 이상 갖추고 있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영어도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된 문장이어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한 표현이나 문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전 처음 접하는 표현은 당연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익숙한 표현이나 문장이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눈으로는 아는 문장이라도 소리를 모르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리 언어를 문자 언어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어식 발성 훈련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듣는 즉시 문장으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영어 문장은 소리만 들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 초보자가 영어의 소리만 듣고 받아쓰기를 하거나 무작정 듣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아는 것이 많아야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쌓고 영어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영어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소리내 읽으면서 원어민 음성을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소리만 듣고도 영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원어민의 음성을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도잉 훈련입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내 따라 읽고 연습한 자료를 많이 들어야 여러분의 듣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받아쓰기는 소리를 상당 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된 후 소리에 대한 미세한 감각을 키울 때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6개월 동안 매일 실천해 보세요. 영어 문장을 읽고 내용과 어순을 이해하고 그 다음 소리까지 익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습득하는 순서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고 연습한 자료를 자주 들으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도 아는 만큼 들립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면 순서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듣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